그 안정적인 이런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일탈 행동은 벗어나는 행동, 첫째 줄에 사회 규범이나 규칙에서, 그다음 탈선은 이렇게 이제 이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기차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디레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사회 규범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나쁘다 이런 가치 평가가 있다. 이 사회 규범 자체가 가치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76쪽에 이제 가면 이제 범죄 또는 범죄나 범죄 행위는 사회 규범 법에 의거해서 공식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일탈 행동이다. 당연하죠. 거기 그 276쪽에 첫째 줄, 둘째 줄에 나오죠. 제재. 거기 공식적인 제재다 밑을 좀 쳐볼까요? 276쪽에 첫째 줄에. 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범죄가 법을 위반하면 범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세 번째 단락에도 사회 규범과 법 규범은 공통점이 뭐냐? 사회적으로 정해진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다. 그렇죠? 뭐 그런 것을 이야기, 법도. 그런데 이제 약간 차이점 마지막 단락 있죠? 법이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것은 국가에 인정된 규범이다. 강제적으로 집행이 돼요. 법은 강제 집행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언제까지 이런 걸안 한다. 그러면 철거를 그냥 강제 집행을 해버리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77쪽에 일탈 행동의 사회적 역사적 상대성이라 나왔죠.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일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와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 277쪽을 보세요. 거기 한 다섯째 줄 정도에 그 1990년대 초 개화기 때 신여성들이 단발에 짧은 치마 구두 신고 다니고 이런 것이 일탈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옛날에는 장발 같은 거 단속하고 막 그랬지만 요즘은 뭐 장발을 길러도 뭐라고 안 하죠. 그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또 통금 이런 시간이 있었지만 요즘 그런 게또 없어졌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회 규범의 상대성, 사회 규범도 좀 약간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권력층들에게는 어떤 사회 규범도 약간은 뭡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서민들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78쪽에 세 번째 단락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차별적인 규범으로 대표적인 게 여성 비하 의식과 존댓말이다. 과거에는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이 당연해서 젊은 여성이 밖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남성이 발견하면 비난하고 나이든 남성은 폭행을 하는 일도 있었다. 뭐 이렇게 나왔죠? 하여튼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그렇게 된게 없다라는 걸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279쪽을 보시면 강제성, 아까도 말씀드렸죠.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부과가 된다. 법의 강제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수준이 높고 엄격하다. 당연하죠. 법은 강제성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건그 밑에 단락이 있죠. 한 사회에서 지배세력이 기존의 사회 질서나 가치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특정한 행위를 일탈 행동이나 범죄로 이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0쪽으로 가보면 이제 사회 통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재나 처벌하는 것들이 또쭉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탈 행동의 그런 그 사회적 기능이 282쪽에 보면 나오죠. 282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 일탈 행동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거기 이제 첫째, 둘째 나오는 거 있죠? 282쪽에. 첫째는 어린아이들의 호기심, 발명가들의 비현실적 생각이 이제 일탈적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디슨이 막뭐 발명하고 이런 것도 다 일탈 행동이죠. 막 사람이 알 날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에디슨을 보면 좀 독특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사회 질서나 사회 규범이 변화의 요구에 부딪힐 때 기존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 밑에 있죠? 다양한 욕구, 불만, 억압감, 이런 걸 해소하게 한다. 넷째는 이제 일탈 행동과 정상 행동 간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3쪽에 사회 문제로서의 일탈 행동과 사회 통제라고 나왔죠? 그래서 일탈 행동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적이거나 283쪽입니다. 1번.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여겨지지만,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꼭 하나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그 자세한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284쪽으로 가보면 사회 갈등과 사회 통제라고 또 나왔죠. 사회 갈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보면 284쪽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 있죠. 낙태, 안락사 뭐 이런 게 나오죠. 이 낙태나 특히 이제 안락사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락사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영어로 이제 유산에이시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안락사의 문제나 낙태의 문제도 이것도 이제 뭐막 뭡니까 주장들이 뭐 찬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안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285쪽에 그래서 이제 사회 통제와 권력 같은 것들도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가치관이 다르거나 그럴 때 어떻게 통제할 거냐의 문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6쪽으로 가보면, 이제, 그,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 286쪽에 10.3은 별 3개 쳐놓으세요. 286쪽에 나오는 10.3은, 아까도 제가 워크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생물학적 범죄 이론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 자, 286쪽 보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롬브로소 같은 범죄학자는 거기다 밑줄 치세요. 두개골의 모양에 따라 범죄 유형을 판별하려고 했다. 두개골의 모양이다. 이게 이제 그 두개골의 모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골상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상학.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범죄자의 유형은 타고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 골상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이 되게 얌전하게 생긴 사람도 막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고요. 또 공자님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그 뭡니까 이런 얼굴의 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막 성인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성인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예전에 교육학 공부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뭐 세계적인 성인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두개골의 어떤 모양으로만 본다는 것은 이게 좀 상당히 신빙성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보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기선 저는 이제 큰 틀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288쪽을 보면 사회학적 범죄이론에서 성격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의 끝에 생물학적 이론이 선천적인 생물학적 특성, 성격 여기 좀 밑줄 좀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생물학적 이론이 생물학적 특성이 주목하면 성격 이론은 개인의 성격이 주목한다. 그래서 이 성격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프로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가.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거기 이제 다섯째 줄을 좀 내려가면 세 가지 요소 나오죠. 이드, 자, 초자 나오죠. 거기 밑줄 좀 쳐놓으세요. 이드는 본능적 충동이고 그 에고는 자아고 초자는 슈퍼 에고. 슈퍼 에고는 도덕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도덕적 자아라고도 한다. 이런 갈등의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 이드가 있다. 이드가 있고 그다음에 슈퍼 에고가 있다. 그래서 에고가 있죠. 그래서 에고가 빵을 훔치자라고 하면 이드가 간 거고,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 슈퍼 에고가 간 거죠. 이 두개 사이에 에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프로이드의 자 289쪽 둘째 줄에 보면 정신분석학을 계승하는 심리학적 범죄 이론들은 부모의 부재 없다는 거죠. 부모가 부모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애정 결핍, 여러 가지가 이제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만든다. 자, 사회학적 범죄 이론. 자, 289쪽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론 적 접근, 사회구조적 접근이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 환경, 거시 환경은 좀더 세부적인 환경, 큰 환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미시적 접근은 상호작용과 과정에서 태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인터랙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해요. 한 번만 만나고 땡 하면 이거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뭐 앞으로 계속 이제 졸업하실 때까지 있으면 이게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작용은 2인 이상이어야 돼요. 혼자만 있으면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건 없으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책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범죄 이론 중에서 이제 이 사회 해체 이론 같은 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여튼 이 사회학적 범죄 이론, 이거는 사회 환경적인 조건이나 맥락 이런 걸 중시한다는 것이고, 뒤로 넘겨서 사회 해체 이론이 나오죠. 290쪽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것도 아까 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줄에 도심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거주자의 비행률이. 거기 세 번째 줄에 밑줄 치세요. 290쪽에 세 번째 줄에. 이 거주자의 비행률, 거기 찾으셨죠? 이게 이제 도심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전위 지역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교집합을 형성하는 것이 전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 집합, B 집합의 교집합. 이게 이제 전위 지역이죠. 전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두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그런 게 이제 흑인 빈민가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91쪽에 아노미 이론, 이거 가치관의 혼란 상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뒤느낌의 아노미, 가치관의 혼란 상태다. 그런 이야기, 뭐 그렇게 나오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노미 그 밑에 보면, 거기 291쪽에 보면, 291쪽을 보시면 이제 머튼의 아노미라는 것도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292쪽에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같은 경우도 이제 아래층의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죠.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범죄 행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말하면 노비들의 어떤 난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셔도 이해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습 이론 같은 건 293쪽에 있었죠. 보고 따라한다. 따라쟁이 이론이라고 그랬죠. 따라쟁이 이론.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방한 결과다. 그 다음에 294쪽은 통제 이론.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사유대. 거기 이제 294쪽에 보면 그왜 사람은 법을 위반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지 붙이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는 딱지를 붙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일탈자는. 그러니까 감옥에 한번 간 사람은 너는 범죄를 지었지라고 딱지를 붙여버리니까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낙인 이론도 비슷한데 유사하다고 나왔잖아요. 한번 잘못을 안 하다가 잘못을 하면 오명을 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인을 안 했어요. 근데 살인자라는 오명을 써버리면 계속해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했는데 오명을 쓰고 막 그런 경우 있었죠. 화성 연쇄 살인, 거기서도 보면 이런 것을 이제 낙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96쪽에 이제 비판과 범죄 이론. 그래서 일탈 행동과 범죄 원인을 좀더 사회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으려고 한다. 여기 두 줄을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탈 행동, 그러니까 가난이 죄라는 말처럼 다섯째 줄에 빈곤층은 생계를 위해서 절도, 사기, 폭력 이런 것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탈 행동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리고 이제 범죄 그런 유형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게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298쪽에 둘째 줄에 보면 국가적 범죄 법익에 대한 죄, 뭐 내란 외환죄 나오죠? 국교에 대한 죄. 국교라는 건 국가끼리 수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원소에 대한 폭행 뭐 이런 거 나오죠? 둘째 뭐 풍속을 해치는 죄, 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쭉 설명이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99쪽에서 보면 이제 범죄 유형이 재산범죄, 부정부패, 그다음에 300쪽에 보면 강력범죄, 그다음에 301쪽에 살인, 성폭력, 성매매, 그다음에 302쪽에 화이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뭐 마약의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뒤로 가면서 그 설명들이 이제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더 뭐랄까요, 중요한 그런 그 범죄 그런 유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뭡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잘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리포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리포트를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보시면 삼고문헌이 이제 인간과 사회하고 뭐 다른 책들도 이제 쭉 나왔네요. 범죄학과 사회 이론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그 인간과 사회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책을 한두 권 빌릴 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빌려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회에서 이제 범죄 일탈에 대해서 경각심이 강화된다, 높아지고 있다. 한 쪽에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한다. 그래서 범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범죄는 사회주류의 이념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범죄 이론의 근거에서 한국 사회 범죄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이제 설명하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범죄 및 일탈의 양상이라든가 변화 같은 것들은 이 책을 좀 보시고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 책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그 범죄 그 일탈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286쪽부터 쭉 나오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두장 정도는 좀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들과 관련돼서 그 범죄학과 사회 이론이나 뭐 절멸과 갱생사 이런 책들을 한번 구입할 수 있으면 좀 구입을 하시거나 빌릴 수 있으면 빌리셔서 조금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아마 책으로 따지면 뭐랄까 네장 정도 아마 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네장 맞네요. 뭡니까? 네장 분량이고 11포인트고 작성할 다른 참고 문헌도 사용 가능하다. 참고 인용할 땐 출처를 밝혀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과 사회 그 책에 대해서 좀 여기서 한두장 정도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1학기 때 해보셨으니까 쓰시고, 나머지 그 뭡니까 두장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의견을 쓰시던가 아니면 그 신문 같은 걸 이렇게 보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심각한 사회적인 어떤 걸 저질렀는데 뭐 사형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했는데도 그냥 있는다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기에 그 뭡니까 일탈 행동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시켜서 특히 사회 범죄 이론과 관련시켜서 내용들을 좀 써보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이제 쓰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